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준유튜브입니다. 장산목기와 토비신의 배틀과 신비아파트 5화에 나온 야저갱이와 할아버지 포자기, 할머니 포자기를 합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산목기와 토비신의 배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배틀! 할머니 포자기를 무찌르자 나타난 할아버지 포자기, 하리와 두리를 붙잡고 현우는 버섯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혼자 남은 강림이는 할아버지 포자기의 팔 촉수를 잘라 하리와 두리를 먼저 구해줍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포자기의 팔 촉수는 바로 회복해버리고 신비와 금비를 공격하여 기절시켜버립니다. 싸울 수 있는 강림이만 할아버지 포자기에게 달려들어 공격을 시작합니다. 강림이의 활검 공격을 간단하게 막아버리고 반격을 시작하는 할아버지 포자기. 공격을 피하던 강림이는 팔촉수를 활검으로 막으며 발이 묶입니다. 이때 할아버지 포자기는 입촉수를 날려 강림이를 잡아 던져버립니다. 가은이, 현우, 강림이, 신비, 금비까지 모두 기절한 상태에서 하리와 두리는 야저기와 양갱이를 소환하여 야저갱이로 합체합니다. 여기서 잠깐! 강림이가 제압한 할머니 포자기와 야저갱이를 합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체 스타트! 할매 포자 야저갱이가 탄생하였습니다. 할머니 포자기의 거대한 팔로 적을 공격하고 입에서 나오는 촉수로 적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야저갱이가 할아버지 포자기에게 달려들자 입에서 곰팡이를 쏴 공격합니다. 야저갱이는 꼬리 낫으로 할아버지 포자기를 공격하여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포자기는 쓰러진 척을 한 것이었고 바로 야저갱이를 공격합니다. 이때 할머니 포자기는 할머니 영혼으로 돌아와 할아버지 포자기를 발견합니다. 야저갱이는 다시 할아버지 포자기에게 달려들지만 이번에는 곰팡이 독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맞아버립니다. 위기의 순간 깨어난 강림이는 봉인의 칼날로 공격합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포자기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자 당황한 강림이 공격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할머니를 알아본 할아버지 포자기는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 영혼으로 돌아와 할머니를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포자기와 야저갱이를 합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체 스타트! 할배 포자 야저갱이가 탄생하였습니다. 버섯 모자와 팔에 있는 촉수 낫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비아파트 수상한 을의 6화에 나온 귀신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안녕!